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우리 해사법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해양경찰 하겠죠? 예. 우리 해양경찰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해사법규 첫 시간이고요. 자, 일단 해사법규에 대해서 봅시다. 자, 해사가 뭡니까? 해사. 설마 해사하고 헷갈리는 사람 없죠? 그죠? 자, 해사란 말은, 자, 이렇게 씁니다. 바다 해자. 자, 바다 해자 이렇게 쓰나요? 맞죠? 아유, 가딱. 최근에 한자를 거의 안 쓰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자, 바다 해자에다가 일사자. 자,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말이에요. 해사. 바다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일어나겠죠? 해사. 그 다음에 법규는요? 법규가 뭐죠? 자, 우리 어제 했는데. 설마 법규가 fuck you. 이거 아니죠? fuck you 아닙니다. 자, 이거 아니고. 자, 해사법규란 말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해사법규. 자, 법규. 어제 했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기억을 떠올려줍니다. 이게 뭐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규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사법규를 좀 더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규범화했다. 이것이 해사법규입니다. 해사법규. 자, 그러면, 자, 해사법규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여기 목차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목차 한번 보세요. 자, 목차는 우리 책 맨 앞에 있겠죠? 자, 한번 보세요. 목차를 보면, 자, 파트 1 해서 해양 주권 있고, 해양주권, 파트 2, 해사안전, 세 번째 안전구조, 네 번째 선박, 선원, 해운항만, 그 다음에 수산, 그리고 해양환경. 자, 그럼 실제 그럼 시험 문제는요, 여기 있는 법조문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자, 정확하게 말하면 법조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지, 암기해야지. 그쵸? 이해하고 암기할 것. 자,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암기가 편한 사람도 있고 또 이해가 편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해와 암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사법규는 법조문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는 법조문을 암기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자, 우리가 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이거? 자, 이거 어제 했는데. 자, 제일 먼저 맨 위에 뭐가 있죠? 헌법. 근데 헌법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아니다. 자, 물론 선택 과목으로 헌법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이제 헌법을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헌법은 공부 내용이 아니야. 자, 그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법률. 자, 법률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지. 국회에서 만들어요. 자, 국회에서 만드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자, 아무 이름을 한번 대볼까요? 알고 있는 국회의원. 지금 총 300명인데 알고 있는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10명 말하면 제가 만원 드릴게. 이러면 너무 안 되겠네. 20명 말하면 만원 드릴게. 힘들죠? 자, 우리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실제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 별로 없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도 없고. 다만, 뉴스에서 들어본 사람도 몇 명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이 해사법규에 관한 법규범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왜요? 아니, 우리 보통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선원이나 선주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아니면 해원이나 이런 어떤 바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전문적인 영역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모르지. 모르지. 그렇다면 이 법안은 주로 어디서 제출합니까? 하면 행정부에서 제출해요. 자, 우리 법률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가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법률안은요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행정부에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요. 제출해서 결국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해사법규에 관한 법조항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 드냐면 많이 조잡해요. 조잡하단 말은 좀 그렇지만 이 조잡하단 말의 뜻은 뭐냐면 실제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 현실은 다양하게 자꾸 변하고 근데 법은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법이요 수시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제 책이 나온 이후에 바뀐 조항이 한 이 정도 된다고. 지금 우리 보충 프린터 가지고 있죠. 자 지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 보충 프린터 저 맨 뒤에 있거든요. 자 맨 뒤에 가져오세요. 자 우리 한 분이 가져와서 좀 나눠주세요. 자 우리
우리 친구가 예, 다 가져와가지고 다 가져와서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추가된 내용들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어제까지 제가 확인한 요 조항들입니다. 조항들이고 요거를요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책에다가 손으로 직접 필기하는 방법. 기록하는 방법. 이게 제일 좋고. 자, 근데 그러기에는 또 약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 그러면 좀 복사해서 오래 붙이든지. 어쨌든, 자, 이걸 잊어버리더라도 이 책에 다 반영되어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수정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책, 이 프린트 내용이 이 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까? 자, 어떤 예를 확인해 볼 거냐면, 자 한번 제가 아무거나 한번 찾아볼게. 제가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거 아무거나 한번 찾아볼게요. 찾았다. 보충 프린트 24페이지 열어봐라. 자 보충 프린트 24페이지 바로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357에서 403페이지까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357페이지 열어봐. 자, 357페이지.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357페이지 선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언법. 자, 그리고 자, 우리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어떻게 했냐면 어제도 자, 이렇게 박스가 딱 쳐져 있고 법 이름이 나와 있다. 무슨 법 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으라 그랬지? 요거는 옛날 법. 국법. 옛날 법. 요거는 개정된 법, 신법. 그러면 요 규정. 요 규정이 아마 제 책에 있는 내용이고 요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왼쪽 조항을 오른쪽으로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선언법에 따르면, 자, 옛날 법, 국법. 수장제도, 수장이 뭐예요? 선원이 선상에서 죽었을 때 그 배에서 장례를 치르고 시체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거 아이가? 그게 수장이죠. 자, 그러면, 이 수장제도가 있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자, 부령. 어제 공부했어요. 네 글자로. 시행규칙. 이제 나와야지. 부령 하면 시행규칙.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오른쪽으로 와서 보세요. 법이 개정된다. 어떻게 됐다고요? 뭐라 돼 있노?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수장은 폐지되었다. 자, 이거 제가 볼 때는 선언법 출제 영순위. 선언법에서 개정된 내용 수장이 폐지되었다. 실제로 수장을 하는 사례가 이게요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열림 만약에 네가 선장이야. 배에서 선원이 네 부하가 죽었어. 선원이 죽었어. 그럼 바닷물에 집어넣겠습니까? 그 육지에 가면 그 유족들도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체를 바다에 그냥 빠뜨려서 수장시키는 것이 이게 우리 관념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잖아. 시체는 물에 빠뜨려요? 아니면 땅에 묻어요? 땅에 묻는 게 일반적 아이가.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매장 문화가 약간 변해서 지금은 이제 화장도 많이 하죠. 근데 처음에 화장할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그 반발이 있었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지금은 아마 화장이 되게 익숙하다 생각하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식된 도리로서 자 네가 만약에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화장하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화장에 하면 뭔가 불효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요 뭐 화장 말고 또 다른 어떤 풍습 같은 게 있습니까? 설마 조장합니까? 조장? 산에 버려가지고 새가 뜯어먹게 하는 거. 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건데 그것도 모르죠. 또 시대가 변하면서 또 그게 허용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수장제도 이 수장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면 시신은 어떡할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음 기양 예정항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17조를 이렇게 바꿔주라 이 말. 바꿔주고 그러면 시행규칙 11조 이것도 결국은 지금 뭐 의미 없는 조항이 돼버렸죠. 안 그래요? 법 자체가 바뀌었는데. 법 자체가 바뀌었다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법률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조 다음 기양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 시실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양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항.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그리고 기양 예정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있지. 그런데 이 해수부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부령이 개정이 안 됐거든. 그럼 개정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조항 그대로 살아있어.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시행규칙 11조. 자, 근데 자세히 해봐야 돼. 법률이 없어져서 법률이 폐지됐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행규칙은 의미가 있나 없나? 없지. 효력 상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조항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어. 남아있는데 효력 상실. 그리고 아마 다음에 해수부 장관이 누가 되겠죠? 윤석열 장관이, 윤석열 씨가 해수부 장관을 임명할 거 아이가? 그러면 그 장관이 이제 만들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관이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윤석열 씨는 각 부의 장관을 전문가를 뽑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 판단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는데 뭐 전문가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뽑아야지. 근데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 정치인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노? 수장 폐지됐는데 이러면 얘가 뭐라 하겠습니까? 장관 입장에서 수장이 뭐예요? 이러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일의 전문가를 장관으로 뽑아야 그 장관이 바로바로 이 시행규칙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비전문가가 해수부 장관이 되면 그럼 이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행규칙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효력은 상실. 자, 결론. 앞으로 수장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틀린 말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제 책을 이렇게 고쳐주셔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야. 자, 다시. 자, 법률은 국회가 만듭니다. 국회가 만들지만 거의 대부분 누가 한다고요? 행정부가.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해. 제출해서 국회는 통과시키기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 자, 명령 뭐라 그랬지? 자, 빨리 불러보세요. 뭐 했노? 어제 했는데 대통령령, 그치, 총리령, 부령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 총리령과 부령, 시행규칙인데 총리령은 거의 없다 그랬다. 국무총리령은 거의 없고 전부 부령, 시행규칙 같은 말. 자, 앞으로 한 단어처럼 기억한다.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대통령령은 시행령. 그리고 총리령, 부령이 시행규칙인데 그냥 총리령은 빼고 그냥 부령, 시행규칙 이렇게 같은 말로 기억한다. 총리령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거의 없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해사법규는 뭘 공부하는 거죠? 법률과 명령을 공부하는 거야. 법률과 명령.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행정규칙에 관한 내용이야. 근데 행정규칙은 요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 행정청 내부적인 규칙인데 요거는 자, 나중에 그때 놓으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다시 열어서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열거되어 있는 법률들 있죠? 이 법률들이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법률 중에서 그러면 어떤 법률이 가장 많이 놓을까요? 하면 뭐가 놓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이 제일 출제가서 높아요.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어제 했다. 어제 했는 거 기억나요? 해양 몇 개 있었노? 해양 세 개. 기억나요? 그 다음에 또 수상 두 개. 두 개, 다섯 개지. 그 다음에 선연, 그렇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자, 그러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한번 찾아볼까요? 120, 저 우리 목차 봐라, 목차. 목차에 129페이지 안에 있는 거 찾았습니까? 아, 목차. 목차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페이지 수 달려있잖아. 자, 129페이지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밑에 운영규칙 이런 거 있죠? 자, 요게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높고, 그 다음에, 아까 해양 두 개 있다 그랬지. 해양 한번 찾아볼까요? 해양. 뭐가 있노? 22페이지 안에 있는 해양경비법 찾았습니까? 찾죠? 그 다음 또 해양 있습니까? 자, 해양각 조사 이러면 안 되지. 요거는 아니잖아. 요거 아닙니다. 자, 해양 세 개 있었던 건 뭐죠? 해양경비법하고 해양경찰법하고 해양경찰장비법. 근데 해양경찰장비법은 해사법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해양경찰학에 포함되어 있다. 해양경찰학에서 아마 출제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상 두 개 있었던 거 기억나요? 자, 한번 찾아보자. 어디 있노? 자, 우리 174페이지에 돼 있는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법 이름이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수상구조법.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174페이지에 돼 있는 수상구조법하고, 그 밑에 수상내재안전법.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찾았습니까? 혹시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276페이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세요. 해양경찰하고 해사법규에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해양경찰하고 해사법규는 한 20% 내지 30%는 공통이야. 20% 내지 30%는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오른쪽에 그 우리 선박, 선원, 해운, 항만, 수산 이런 거 안 보세요. 여기는 이것은 해사법규에서는 넣을 수가 없게, 아, 해양경찰에 넣을 수가 없어요. 해사법규에서만 넣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해양환경. 자, 해양환경도 이것도 해양경찰학과 해사법규 공통이야, 공통. 공통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우리 560페이지라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해양환경관리법이라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사법규 문제도 되고 해양경찰학 문제도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제 공부했던 해양경찰학과 해사법규는 같이 선택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다만 육경과 병행하는 사람, 나 일반 경찰 시험도 치고 싶어 이런 사람은 또 헌법을 해야 되잖아. 그런 분들은 해양경찰학 헌법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해양 주권으로 가서 이제 책을 봅시다. 자, 2페이지. 자, 이 페이지 가서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이렇게 돼 있죠?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자, 그러면 이제 제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국회 법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처리돼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그냥 바로 밑에 달아 놨어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 법률 딱 설명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러면 너무 보기 힘들어서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률 밑에다가 필요한 것은 박스처럼 달아놓고,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책을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지. 자, 1돼 있는데, 이 1이 1조입니다. 1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책을 보세요. 영해 및 접속수요법이 있고, 1 이렇게 돼 있지. 1 영해 범위. 이게 1조. 제1조 영해 범위.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조문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스 되어 있는데, 이 박스는 첫 번째 박스는 뭐냐면, 제가 그냥 보충 설명이야. 자, 1해리가 뭔지, 1.5m함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보충 설명을 해놓고, 이건 법조문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보세요. 시행령 3조. 자, 시행령 3조. 뭐라고? 대통령령. 그죠?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대통령령이지. 시행령.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실전 연습 때는 옛날 기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맞죠? 오른쪽에 2조 기선. 기선 있고, 그 법조문 설명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 단어 뜻 표현해 놨고, 그리고 그림 하나 올려놨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시행령.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제 책을 그냥 쭉 읽어나가면 돼요. 굳이 뭐 법조문을 더 찾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밑에 다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조부터 봅시다. 1조 영해 범위. 대한민국 영해에는 기선. 자, 기선이 뭐예요? 기사. 자, 기사는, 자, 우리 사전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가 뭔데? 자, 사전적이란 말은 그냥 단말, 낱말 뜻, 기준이 되는 선. 이게 기선이지. 그치? 기선, 기준이 되는 선. 그리고 이 기선은 종류가 두 가지. 통상 기선이 있고, 직선 기선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선하면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기선이고, 기선은 기준이 되는 선이다. 뭐, 단어 뜻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대한민국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이다. 수역. 자, 그럼 이제 또 수역이라는 단어 볼까? 수역. 역이 뭐냐면, 이거는 어떤 영역을 말해. 영역. 영역 역자거든. 그러면 수역이란 말은 수면의 일정한 영역, 뭐 이런 말이야. 수면의 영역, 수역. 수면의 영역을 수역이라고 한다. 기선은 기준이 되는 선, 수역은 수면의 영역, 수역.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 바깥쪽 시베리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거야. 자,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자, 앞으로 영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떤 숫자가 떠올라야 됩니까? 영해라는 단어가 또 말이 있으면 항상 숫자 12가 떠오르면 되겠죠. 그런 문제 풀 수 있어요. 영해하면 12. 자, 단위는 해리. 자, 그럼 1해리가 얼마인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해리는 1.852km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1노트는 1.85km per hour. 뭐 이걸 한번 이거 출제 가능성 없습니다. 그냥 상식이다. 1해리하고 1km하고 어느 쪽이 더 길이가 길지? 1해리. 뭐 용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1.5m함 있는데 뭐 송정 앞바다 무인도서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인도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송정 앞바다에 가면 기점을 나타내는 요 시멘트로 만들어진 이 뭐랄까? 기점. 저 뭐라노? 요렇게 요런 모양의 요런 모양의 포스트 같은 게 딱 있어 이게. 요렇게 돼 있거든. 요게 바다고. 요게 1.5m함이야. 그럼 이게 왜 1.5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지름이 1.5를 말하는지 아니면 뭐 명칭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요거를 1.5m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시행령 한번 볼까요? 시행령 3조. 자, 대한해협. 자, 대한해협은요. 이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안 해놓고 요거는 뭘로 해놨냐면 3해리로 돼 있어요. 3해리. 자, 여러분 이 대한해협이 뭔지 알죠? 저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그 스시마 섬하고의 그 이제 그 요 영해를 정할 때는 12해리를 정해버리면 스시마 섬을 넘어버리죠. 넘어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정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 영해는 자,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위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영해의 범위는 3해리라고 3해리. 그 3해리란 말이 어디냐면 그 밑에 별표 한번 보세요. 별표 1에서 보면 자, 1.5m 있고 생도 있고 홍도 있고 차례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측정 그 외측 3해리의 선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영해는 무조건 12해리다. 맞나요? 아니지. 12해리가 원칙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3해리도 있지. 예외. 이건 예외돼. 그렇죠? 대한해협. 대한해협은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얼마로 정했다? 3해리로 정했다. 그리고 그 영해를 나타내는 그 기선의 기점과 관련해서 세 개가 나오죠. 이거 한번 외우세요. 1.5m함 그 다음에 생도와 홍도. 세 개 보입니까? 1.5m함 생도, 홍도. 자, 이렇게 하면 1조가 다 정리가 된 거야. 근데 이상 시험에 놓을 수 없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에는 기선으로부터 측정, 그리고 12해리. 기선이란 말은 기준이 되는 선. 통상기선, 직선기선을 모두 포함해서 기선이라고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역은 대한해협. 대한해협은 12해리 이내에서 영해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 3해리로 정했다. 그리고 그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점, 기점. 기점은 3개 있다. 1.5m함 생도, 홍도를 차례로 연결했다. 직선기선. 이건 직선기선이다. 그런데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이다. 직선기선이다. 이 말이죠.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1조를 이을 때는 12해리. 그리고 뭐 3해리는 이제 대한해협을 말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영해는 12.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셔도 된다. 된다. 자, 그럼 이제 1조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 자, 책 보지 말고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측정 12해리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이다. 맞나요? 해안선으로부터 측정한다. 맞나? 아니잖아. 기선으로 측정. 말이 또 헷갈리잖아. 봐. 해안선 아니야. 기선. 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친다. 왜냐하면 12.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거든.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 쓰다 보면 해안선하고 기선하고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 자, 다시 보세요. 대한민국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이다. 해안선 아니야. 그리고 12해리.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와서 이제 기선의 개념 봅시다. 2조. 자,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적 해도에 표시된 해안 저조선. 자, 이게 이제 저조선이라 돼 있잖아. 저조선이라 돼 있는데 이걸 고조선에서 틀린 말로 놓습니다. 고조선이 뭐죠? 단군임금이 세운 나라 아이가. 이건 말도 안 돼. 고조선 아니야. 저조선. 그럼 저조선하고 같은 말이 뭐야? 이건 썰물. 그럼 이게 뭐겠노? 밀물 아이가. 그치, 밀물 아니고 썰물대다. 그러면,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그림 보니까, 영해 기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영해 기선. 그럼 이게 언제를 말한다고요? 썰물대. 다른 말로 저조선을 말한다. 저조선을 말하겠죠.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통상기선일 때 그런 거야. 통상기선. 그럼 직선기선은 뭐겠니? 직선기선은 기점이지, 기점. 기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조선은 통상기선하고 관련된다는 거. 자, 저조선 썰물대를 말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이 인정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적 해도. 자, 대축적 해도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봐야 돼. 그림을. 그림을 보는데, 자,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영해에 대해서 봤어요.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보입니까? 이거 체크됩니까? 자, 그림 봐라, 그림. 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그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영해다 말이에요. 그죠? 영해다. 그 다음에 이항갑니다.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직선기선입니다. 직선기선. 자, 그러면 직선기선은 자, 우리나라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남해안에 섬들 많잖아. 서해안도 섬들이 많잖아. 동해안은 섬들이 별로 없죠. 아, 물론 울릉도 독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섬들이 많아요. 그럼 직선기선 어떻게 측정하죠? 어떻게 할까? 직선기선? 섬들이 막 빼곡이 있을 거 아니야? 빼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직선기선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섬들 중에서 보면 가장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섬 있지. 만약에 얘가 육지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이 선들을 연결하면 이게 뭐라고요? 직선기선. 마찬가지 여기도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볼게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 뭐라고? 뭐 이렇게 좀 말이 그림 좀 이상하네. 자, 이상한데 뭐 대충 이렇다 치자. 이런 게 바로 뭐라고? 직선기선. 이해됩니까? 자, 어떤 섬들이 막 흩어져 있으면 그 섬의 최외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되겠니? 직선기선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남해안하고 서해안이 직선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선기선. 섬들이 있어야 돼. 섬들이 있어야 이걸 그 섬을 기점으로 삼아서 직선기선을 삼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밑에 뭐라 해? 자, 보니까 밑에 보니까 남해안과 서해안 이렇게 돼 있잖아. 남해안과 서해안인데 오른쪽 보니까 영일만과 울산만 있지. 영일만과 울산만은 뭐야 이거? 이건 동해안의 일부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직선기선은 주로 남해안과 서해안이지만 동해안에도 일부 직선기선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뭐 달만갑, 호미곶, 화암추, 버물갑 해서 자, 요 네 군데, 요 네 군데가 동해안 아이가 보입니까? 그러면 직선기선은 주로 남해안과 서해안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동해안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부 동해안도 포함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일단 기점은 총 몇 개입니까? 이거 시험 문제로 올 수 있다니까. 기점 몇 개예요? 총? 설마 이거 세고 있으면 이게 미친놈입니다. 번호 다 달려있는데 이거 세고 있다고요. 자, 몇 개? 23개. 자, 일단 기점은 23개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기점하고 마지막 기점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기점 뭐죠? 달만갑. 마지막 기점은 소령도. 소령도는 어디에 있는 거겠니? 뭐 여기 있는 거겠지. 맨 위에, 맨 위에. 소령도. 그렇죠?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뭐라고? 달만갑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달만갑에서 시작해서 소령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지저분하게 놓을 수 있는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수 볼까요? 내수. 자, 내수는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입니다. 그러면 기선 안쪽이다. 그렇죠? 기선 안쪽. 육지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걸 내수라고 한다. 그러면 기선과 내수는 일단 구별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수는 육지 쪽이에요. 육지 쪽. 그리고 기선은 아까 썰물대라고 그랬잖아. 썰물대. 저조선. 그렇죠? 썰물대 아이가 썰물대.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썰물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바닷물이 가장 최소로 들어올 때지. 그렇죠? 최소로 들어올 때. 최도로 들어오면 뭐가 되나? 고조선이 되지.
그러면 고조선과 저조선 사이 이걸 뭐라 한다고? 내수라고 한다 이 말이겠네. 그 말 이해됩니까? 내수. 자, 내수 얘기 좀 보시고. 그 다음 이제 3조의 접속수역. 자, 접속수역 보니까 자, 바깥쪽 기선으로부터 측정 바깥쪽 24일이 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우리는 접속수역을 볼 텐데 한번 보세요. 접속수역은 여기 보니까 24일이라고 돼 있잖아. 24일이라 돼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0의 제외. 자, 그러면 접속수역은 자, 0에든 접속수역이든 모두 기선을 기준으로 해요. 기선. 기선이 기준이야. 기준이 되는 선. 기선. 그런데 기선으로 기준해서 0에는 12. 접속수역은 24인데 0에를 빼. 그러면 오리지널 접속수역은 메테리야? 11이. 그럼 헷갈리겠지. 접속수역을 10이라고 하면 일단 틀린 말이야. 그런데 0회를 제외해서 24일이니까 접속수역만 따지면 12회는 맞잖아. 맞잖아, 같죠? 자, 그럼 다시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냐면 자, 3페이지 다시 그림 봐라. 3페이지 그림 봤습니까? 자, 0회는 기선으로부터 12회이고 접속수역 봐라. 12회를 써놔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 안 그래? 왜? 0회를 빼면 접속수역만 하면 12회는 맞잖아. 그런데 우리가 접속수역을 설명할 때는 24일까지라고 하고 0의 제외 하면 12가 맞잖아. 이런 설명도 이상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한대. 0에는 12, 접속수역은 24. 이 정도만 쓰면, 이렇게만 쓰면 틀린 말이야. 근데 0의 제외가 꼭 들어와야 돼. 그래 맞는 말이지.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0의 제외란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0의 제외란 말을 쓰지 않으면 이 24는 틀린 말이 된다. 자, 다시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접속수역은 10이라고 돼 있잖아. 10이. 24 아니야. 10이야. 근데 법조문에는 24라고 돼 있어. 그럼 뭘 항상 써야 되니? 0의 제외. 이 말을 꼭 써야 된다고.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써야 되는 말이야. 이게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기선부터 24일이 이내에서 접속수역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조 갑니다. 인접국 또는 대항국. 자, 인접국이나 대항국과의 경계선에서 자, 잘 보니까 경계선은 자, 그러면 인접국, 대항국 이 뭐예요 이거? 예를 들어봐라. 우리나라하고 인접하고 있거나 대항하고 마주보고 있는 국가 누굽니까? 중국, 일본 또 있나? 우리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마주보고 있다고? 인접하고 있다고?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 러시아하고 어떻게 인접하고 있노? 아닌 것 같은데? 러시아하고 인접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러시아하고 인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하고 있거나 마주보고 있는 국가는 일본하고 중국이지. 그리고 북한도 될 것 같지만 북한은 나라로 인정하지 않거든. 우리가 북한은 나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북한 빼고 일단 일본과 중국. 자,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자,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선이 중간선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가 있고 만약에 일본이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다. 일본을 일부러 작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중간선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중간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야 돼. 같은 거리. 어떻게 할까? 만약에 요점하고 수직 하면 최단거리 되죠. 최단거리에서 중간선. 그렇죠? 중간선. 또 해볼까? 요점하고 연결해볼까?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노? 우리 어릴 때 작도 이런 거 해봤어요. 작도? 작도는 어떤 선이 있잖아. 선이 있으면 그 선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할 때는 수직으로 거리를 올려. 해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 선이 있잖아. 그럼 수직으로 거리를 올린대.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거리를 올리면 요 만나는 점. 그렇죠? 만나 이렇게 안 합니까? 어쨌든 이게 중간선, 이게 중간선이야, 중간선. 자, 이런 식이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예. 자,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인접국 또는 대항국과의 경계선은 관계국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간선으로 한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뭔데?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하는 거지. 그럼 별도의 합의, 이걸 두 글자로 조약. 그러니까 조약이 없으면 중간선이야. 조약이 있으면 조약이 정하는 대로. 자, 이 문장은요, 그대로 시험해 놓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변형되어 놓을 수도 있대.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가야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간선. 자, 그 다음에 이제 5조, 외국 선박의 통항. 자,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무해 통행할 수 있다. 무해 통항. 무해란 말은 해를 입히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야. 우리나라한테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통항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해를 입히고는 통항하면 안 돼. 그러면 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 통항이 가능한 거지. 그런 말이에요. 자, 다만 외국의 군함, 비상함용 정부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돼. 사전 통고 제도. 미리 알린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돼 있지.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시행령이 나오겠죠. 시행령 제가 찾아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출제 많이 됐대. 자, 외국 군함 또는 비상함용 정부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통항 3일 전까지. 이것이 시험 문제야. 3일 전까지. 그리고 공일 빼고 3일 전까지. 누구에게?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외교부 장관. 3일 전까지 공일 빼고 외교부 장관 다음 사항을 통고해야 되는데, 자, 그 밑에 선박의 선명, 종류, 번호, 그 다음에 통항 목적, 통항 항로 및 일정을 사전 통고하도록 돼 있다. 이거 보시고. 자, 그래서 이 조문을 법률 조문 5조하고 시행령 4조를 함께 합쳐서 읽는 연습을 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읽어봅시다. 5조.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를 무해 통항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비상함용 전부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읽지 말고 그 밑에를 바로 읽어. 3일 전까지 공휴일 제외. 그리고 누구에게? 외교부 장관에게 어떻게 하라고? 사전 통고. 그러니까 법률하고 시행령을 어떻게든 조합해서 같이 묶어서 읽는 연습을 해주면 되겠지. 사전 통과인데 어떤 내용? 선박의 선명, 종류, 번호, 통항 목적, 통항 항로, 일정. 이걸 알려야 된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통항 5일 전까지 틀린 말, 공휴일 포함 틀린 말,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에게 틀린 말, 외교부 장관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것. 자, 보시고 그 다음에 5조에 한 겁니다. 외국 선박이 통항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자, 1호부터, 자, 1호부터 쭉 나오면 13호까지 있지. 그 다음 페이지. 1호부터 13호까지 행위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깨뜨리는 걸로 보겠다. 이 말이야. 딱 1호부터 3호까지 보면 진짜 깨뜨리는 느낌 나. 다만 2호부터 5호까지. 제가 2호부터 5호까지 색깔 입혀놨죠. 그 다음에 11호하고 13호. 이것도 제가 색깔 입혀놨어요. 이거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뜻을 헷갈려해서 제가 써놨어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같은 말이죠.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1호부터 13호까지를 읽어보고 그 중에서 허가 승인 동의 받으면 괜찮은 거, 이거 골라내야 돼. 허가 승인 동의 받으면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는 게 아니야. 해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영해를 무해 통항할 수 있어. 자, 볼까요? 먼저 1호. 1호는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보전 독립에 대한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그 밖에 국제연합 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하는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이거는요, 우리를 위협하는 거 맞잖아. 그렇죠? 두 번째, 무기 사용 훈련 연습. 이게 뭔데? 한미 군사 훈련. 한미 군사 훈련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은 우리 관계 당국이 허가하고 승인하고 동의를 해준 거잖아. 자, 이해됩니까? 그러면 2호는, 이거는 우리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는 게 아닌 거야, 이거는. 다만 허가 승인 동의는 받아야지. 그 다음에 4호도 마찬가지야. 항공기의 이함, 착함, 탑재. 그럼 항공기가 이함이란 말은 이 그 항공모함에서 떠나는 거지. 착함은 도착하는 것이고 탑재는 무기를 탑재하는 거. 이런 걸 떠올리면 돼요. 이것도 군사훈련 아이가. 그 다음에 군사기기의 발진, 착함, 탑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잠수항행. 자, 전부 이게 군사훈련이잖아. 군사훈련. 군사훈련은 우리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동의 받으면 괜찮은 거야.
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6호. 6호하고 7호 봐라. 6호, 7호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정에 유해하다 돼 있지? 요거는 허가 승인 동의 대상이 아니야. 요거는 하는 즉시 우리의 안전보장을 해치는 거야. 되겠습니까? 6호와 7호 봐라. 우리는 대한민국 안전보장에 유해한 이런 말 있잖아. 정보 수집, 선전, 선동. 그 다음에 8호 보세요. 대한민국의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보건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하. 양하란 말은 짐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양하. 그럼 적하는 짐을 실는다 이 말이죠. 양하, 적하 또는 사람의 승선하산. 요거는요 허가 승인 동의 받아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9호도 마찬가지. 오염물질 배출. 그리고 10호 보세요. 요거 헷갈려. 어로. 어로 오는데 고기잡이. 고기 잡는 거. 이거는요 절대 하면 안 돼. 우리나라 영해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안 그래요? 우리 영해에서 우리 앞바다에서 미국 배가 와서 고기를 잡고 있다. 미친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조사 측량. 요거는요 허가 승인 동의 받으면 할 수 있대. 그 다음에 12호. 대한민국의 통신체제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 훼손.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3호. 동안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 요거는 허가 승인 동의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 뭘 해야 되냐면. 자, 일단 13개. 13개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조에서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지만 그 중에서 2호부터 5호까지 4개, 그 다음에 11호, 13호 2개에서 총 6개. 6개는 허가 승인 동의 받으면 할 수 있다. 자, 이거 구별할 수 있을까? 총 13개 중에서 13개는 원래 하면 안 되는 짓이야. 근데 외국 선박이 하면 안 돼. 하지만 그 중에 6개는 관계 당국의 허가 승인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시행령 5조 봐라.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외국 선박이 영해 내에서. 자, 지금 이게 허가 승인 동의 받을 때 뭘 적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뭘 적어야 되노? 선박의 선명, 종류, 번호, 활동 목적, 활동 수역, 항로 및 일정.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거 방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4페이지 봐라. 4페이지. 4페이지 보니까 자, 시행령 4조. 찾았습니까?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 선박이 영해 통항할 때 통고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하고 일치한다. 그렇죠? 일치하네. 그럼 하나만 외우면 다른 건 저절로 알게 되겠네. 선박의 선명, 종류, 번호, 활동 목적, 그리고 통항 항로 통항 항로 및 일정인데 뭐가 하나 추가되노? 시행령 5조에는 활동 수역이란 단어가 추가되어 있죠. 그렇죠? 거의 유사하잖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활동 수역이 추가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 이제 사망 다시 가서 자, 16페이지. 자,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을 정해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누가 하는지 봐야지. 누가? 일시 정지는 누가 하노? 이것도 외교부 장관 이러면 안 돼. 국방부 장관이야. 일시정지, 무해통항의 일시정지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미리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이제 어떻게 헷갈리냐면, 자,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 대해서 무해통항할 수 있는데, 그때 3일 전까지, 누구한테 사전 통과하지? 3일 전까지 외교부 장관한테. 3일 전까지 외교부 장관한테 사전 통과한다. 하지만, 이 무해통항을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죠? 그럼 국방부 장관이지. 한번 좀 우리가 잘 연상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야 돼. 국무회의 심의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얻어가지고 비로소 국방부 장관이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에 일시적 정지 명령을 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조 갑니다. 6조. 외국 선박. 자, 외국 선박에서 외국 군함하고 비상업용 정부 선박은 뺍니다. 빼고, 뺀 외국 선박이 5조. 5조가 뭐죠? 방금 앞에 봤던 5조가 뭔데? 무해통항 아이가, 그치? 외국 선박을 무해통항, 영해에서 무해통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관계 당국은, 자, 뭐 하는지 보세요. 요거 중요하대. 정선. 배를 세우고, 검색. 수색하고, 나포. 나포 뭐야? 강제로 끌고 가는 거지. 나포 강제로 끌고 가고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격침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그리고 또 정선, 검색, 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누구한테 하는데? 외국 선박. 근데 외국 선박에서 빠지는 거 있잖아. 빠지는 거. 뭐가 빠지노? 외국 군함. 외국 군함과 비상함용 정부 선박은 빠지지. 왜 빠지는데? 요거는요, 외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전쟁 날 수 있거든. 그래서 구조로 갑니다. 구조.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구조로 가라. 자, 구조 보니까 이제 빠진 부분 있죠?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함용 정부 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승선자가 이 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뭘 요구할 수 있다? 시정 또는 태거 요구. 그러면 시정 태거 요구란 말 대신 6조에 나와 있는 정선, 검색, 나포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말이에요. 자, 이건 염두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함용 정부 선박에 대해서 만약에 6조와 같은 조치를 해버리면 전쟁하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일본 군함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검색을 하고 수색을 하고 나포를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 물론 마음이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일본하고 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고 이거.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 군함이나 비상함용 정부 선박, 이게 전부 외국 선박이겠죠, 그렇죠? 이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걸 못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외국 군함이나 비상함용 정부 선박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좀 바로 잡아주세요.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나가주세요. 태그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뭔가 좀 미흡하다, 그렇죠? 조치가 미흡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6조의 1을 봅니다. 대한민국 접속 수역 관계 당국은 다음 각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6조의 1항 2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보건, 위생에 관한 대한민국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그리고 그 밑에 위반한 행위의 제재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접속 수역은 아까 뭐였지? 24일이. 근데 영에 빼고, 영에 빼고 24일이.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영에하고 접속 수역은 이게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다시 그림 봐봐.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아씨 24니까 이걸 덮어버리네 이러면 안 돼. 그런 개념이 아니야. 자, 3페이지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자, 그림 봤지? 영해하고 접속수역이 겹치니 안 겹치니? 전혀 안 겹치지. 그럼 제가 접속수역을 왜 만들었지 생각해봐. 과거에는 접속수역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영해까지만 보호를 받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2해리 밖에서 자꾸 밀수를 해. 12해리 밖에서 밀수를 하면서 나 잡아봐라 이러는 거야. 왜? 영해 바뀌잖아. 그래서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12해리를 연장시켜. 12해리를 미국이 한 거예요. 12해리를 연장시키면서 접속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접속수역도 이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접속수역에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밀수. 그럼 그 밀수를 막는 방법. 자, 다시 보세요. 자, 봐라. 관세, 재정. 이게 전부 밀수와 관련. 밀수를 막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거거든. 그렇죠?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전부 밀수와 관련되는 거다. 그리고 또 그게 또 뭐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잖아. 보건위생 이런 단어들이 접속수역하고 관련된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조 갑니다. 대한민국의 영해 접속수역과 관련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그 다음에 8조. 8조 우리가 벌칙조항이 있잖아.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벌칙조항을 볼 텐데, 벌칙조항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 하나는 벌칙조항이 몇 개 안 돼. 그럼 외워야 돼. 근데 벌칙조항이 너무 많아. 외울 필요 전혀 없다.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자, 봐라. 하나 있잖아. 외워야 돼. 자, 봅니다. 5조 2항 사망을 위반한 외국 선박의 승무원 승선자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 정상을 고려한다는 말은 정상 참작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해당 선박 기재란 말은 기구 재료를 줄여서 기재라고 표현한 겁니다. 기구와 재료. 그다음에 체포물이란 말은 뭐 우리 어로 작업해 가지고 뭘 잡았단 말이지. 체포물. 그리고 그 밖에 위반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 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 이게 정선 명령. 자, 만약에 예를 들면 정선 명령인데 이를 거부방해 기피한 외국 선박의 승무원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징역형과 벌금은 병과란 말은 함께 부과한다 이 말이야. 함께 부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조를 적용할 때 그 행위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자, 그러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벌칙조항이 있다, 그렇죠? 벌칙조항이 있고 외국 선박의 승무원이나 승선자에 대해서 5년 이하,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있고 그리고 몰수 규정도 있고 그리고 정선명령을 거부방해 기피한 외국 선박의 승무원이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쉬었다가 그다음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풍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